네, 한남동에 위치한 파크빌입니다. 준공 연도는 2009년 10월 준공이고요. 총 5세대가 거주 중인 프라이빗 고급 빌라입니다. 총룸 3개, 욕실 3개 구조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이제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개인 정원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세대 간섭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정원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좌측하고 정면 모두 세대 간섭이 없기 때문에 뭐 애견을 키우시거나 바베큐 파티 하기 아주 좋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고요. 먼저 1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이제 냉장고와 인덕션, 그다음에 옆쪽으로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이제 작은 게스트 욕실이 있습니다. 현관 들어가서 바로 좌측에는 1층 서브룸이 있고요. 보시는 뷰는 뒤쪽 정원과 그다음에 뒤쪽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건조기, 그다음에 세탁기가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하면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게 되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2층 공용욕실입니다. 이쪽은 안쪽으로 이제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두 번째 서브룸이 있고요. 붙박이장과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뷰가 옆쪽으로 이제 그린 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이 이제 마스터 침실 공간입니다. 좌측은 이제 드레스와 욕실이 있고 침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높은 층고와 그다음에 한남동에서 보기 힘든 이제 세대 간섭 없는 뷰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작은 이제 발코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도 아주 넓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붙박이 드레스룸, 그다음에 파우더, 이쪽이 부부 욕실입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샤워 시설과 욕조 두개다 설치해 놓으셨고요. 층고가 아주 굉장히 높고 인테리어를 화이트 톤으로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따뜻하고 깔끔합니다. 네, 침실 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파크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